자, 이제 등기필 정보를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 여기는 이제 신청 단계 요것만 썼는데, 원래 끝나고서 완료 단계에도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책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설명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등기필 정보는 두 가운데서 문제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이것은, 자, 언제 문제되냐?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한 단계.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는 의무자의 진정서. 이걸 증명하려 필요한 거예요. 등기 끝났다. 끝났어. 그럼 뭐 왜 필요해? 등기 마친 단계. 완료시켰을 때. 완료. 등기 다 끝났다면 이제 뭐가 생겼다? 새로운 권리가 생겼어. 무슨 얘기? 새로운 권리, 등기 권리가 생겼단 말이야. 요걸 확인하려니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부동산 B에게 팔겠다. 그럼 지금 이 매매 현재 요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니까 등기소에는 등기관은, 등기관은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A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이건 뭐야? 과거에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이걸 내주면, 제출해주면 이 등기관이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진정성을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끝났지. 이거. 확인하면 다 끝난 거야. 이거는 역할. 그럼 얘는 이제 등 끝나면 B 앞으로 새로 등기해줘야지. 그럼 얘는 또 새로운 등기필 정보 또 만들어줘야 돼. 새로. 하나 써먹는 게 아니야. 그때만 쓰는 거야. 등기 이거 팔아먹으면 얘 이전해줄 때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끝나면 새로운 등기필 정보 받아. 또 얘가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를 다시 받아야 돼. 저당권자다. 저당권자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권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소유자만 있는지로 착각하면 또 큰일 납니다. 보통 저당권은 은행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근저당권자 은행이니까. 대출받은 은행에서 근저당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언제 줍니까? 돈 갚으면 그 말소 등기할 때 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지금 자 여기 요게 어디냐 요게 요 신청 단계 요기를 말하는 것이고 요게 뭐냐 마치면 다시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니까 지금 신청 단계에서 요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 단계 뭐 때문에 한다고?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해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죠? 의무자. 의무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무자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어디야? 계약. 공동신청이라니까 또. 자, 공동신청이란 다시 공동이란 말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것을 공동이라 했지. 그러면 단독에서는 의무자가 없다 그랬지. 왜? 공동이 아니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신청 단계 내는 것은 의무자가 존재하면 항상 내대. 공동이니까. 알았어요? 그럼 공동에서는 반드시 낸다. 제출한다는 거야. 그러면 공동이 아닌 단독 신청이라면 여긴 원래 뭐가 없다? 단독 신청에서는 의무자 개념이 없으니까 안 낸다 이런 얘기야. 내용을 알겠어요? 그럼 언제 되는지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동이냐 아니냐 보면 알면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면 항상 뭐 해서 상대방이 존재하지.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되면 내 안 내? 안 내지. 보장되는 게 어디라고 있어? 보장되는 거. 에?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 관공서라 했잖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믿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선거철 나와서 우린 걔들 나와도 다 믿을 수 없지. 공약 헛소리만 하니까. 그래도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일반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그럼 관공서가 의무자일지라도 낸다 안 낸다? 촉탁 등기할 땐 안 내지. 그거 안 낸다고 얘기했잖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앞에서 절차 개시할 때. 왜? 진정성이 보장. 이것 때문에 얘기 때문에 보장되면 안 내. 그럼 여러분 뭐 말하면 돼? 이게 공동이냐 아니냐 말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했어. 등기하려고 혼자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의무자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설정자.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내가 건물 증축했어.
증축해서 변경되려고 그래. 부동산 변경, 표제부에 면적을 늘리려고 그래. 내에 대한 내에 대해. 상대방이 없어. 어떻게 의무자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내. 상대방이 있어야 의무자 나온다니까. 이걸 암기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몇 번 생각하면 다 그 다양한 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 공동에서 내고 단독이면 안 낸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일단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의무자 등기필적은 공동신청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단독신청 중에서도 단 뭐 있어? 판결 중에 뭐? 판결 중에 어떤 거? 아, 그 이행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내 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등기 필정보 나오면 공동 신청 용어 필요하다. 단 승소한 의무자 신청할 때 내 대.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좀 그 신청 정보 쓸 때 그 내용이 이렇게 알고.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A가, 자, 보세요. 이거 잘 전체로 이해를 해야 돼. 자, 누군가를 취득할 때 받았었는데 요 등기필 과거에 필증 받았던 사람은 이걸 내면 되고 정보를 받은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져 버렸어. 분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여러분 통장 분실도 되잖아요. 그럼 신고 다시 발급 받으면 되나?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 절대로 두 번 발급 안 해 줍니다. 알았어요? 그럼 없어졌으면 어떨 거냐? 없어졌으면 이사 다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집에 불나 탈 수도 있고 도둑놈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부존재 없어. 무슨 사유든가 뭐,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어. 집문서 갖다 놨더니 못 찾아. 어떨 거야. 당장 팔았는데 잔금 주느라 갔더니 어딨나 없어. 대부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설정할 때 은행에서 그거 가지고 쟤들이 잡아놓고 설정 그 뒤에 붙어있어요 그냥. 근데 쟤들이 그걸 떼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없어졌다 못 찾는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매매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 오면 줘야 되는데 어떨 거야. 이제 없다 재발급도 안 돼. 분명히 뭐라고 두 번 이상 재발급 많이 준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못 팔아먹느냐 등기 못하냐 그건 아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돼. 뭐 어려워. 자 다시 의무자의 진정성 증명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어떻게 증명해. 야, 자 여기서 보세요. 원래는 얘가 잔금 주고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이것만 넘겨주면 이거 갖다 내주면 등기와는 진위를 추정해 줬는데 얘가 엿 사먹었는지 땅 사먹는지 없어. 아니 건축대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권리증명 정보가 아니고 대부분 옛날 이런 굉장히 많았어. 보통 겨울에 하우스에서 노는 사람 가끔 있죠. 하우스 그 뭐 놀다 보면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서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막 그냥 집문서 땅문서 내놓고 막 게임 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 다 막히고. 그럼 그것만 맡겼다가 권리 변동은 안 생기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어디다 맡겼는지 지난 겨울에 하우스에서 집어던졌는데 없어졌어. 그럼 이거 팔라고 봤더니 없다. 그럼 어떡하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내가 등기비에는 A, 내가 맞습니다라고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돼? 여러분이 매도이냐? 필증이 없어. 증명하라고 했어.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내가 이 집 소유자 맞아요 라고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돼? 신분증 가지고 가야지. 신분증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 뭐가 나와 신분증에? 아, 주소가 나와 있어. 주소 나와 있지.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주민번호. 그게 좀 그건 다른 사람이 갖다 다 맞추는데? 사진이 나와 있잖아. 아, 참.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중요한 게 뭐야? 사진이 있잖아.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려. 그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 보니까 전혀 아닌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출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하는데 직접 나갈 때는 대리인에게 내보내면 안 돼. 나 오늘 학원 가서 바쁘니까 내 남편, 친구 내보낼게요. 친구 와서 이 사람 누구 했더니 제 친구인데 친구를 보면 친구 믿을 수 있죠? 예 맞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민등록증 등인데 다섯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이렇게 다섯 가지. 외국인 같으면 이걸 전체 묶어서 그냥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등기관이 어떻게 확인해서? 사진 보고 뭐로 확인했어? 눈으로 확인했다. 자기가 보고 믿는 게 확실한 겁니까? 간접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오면 그거 보고 믿는 게 확실한 겁니까?
직접 보고 믿는 게 제일 확실하지. 보고도 못 믿었어. 그럼 세상에 믿을 게 있어 없어? 자기도 봤는데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럼 믿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직접 실물을 당사에 봤는데 나는 못 믿어. 이러면 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직접 출석하라. 그래서 여기 직접 출석하면 여기 멸실들 이게 멸실등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첫째가 어떻게 한다? 누가?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돼. 누가? 의무자가. 여기 얘가 직접 나가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 그게 다섯 가지. 운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이렇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등교안이 확인해. 뭐로? 눈으로 확인했어. 확인하고 뭘 작성한다? 확인조서. 확인조, 여러분, 확인했다는 말이 조서란 말이 붙었어. 조서는 무엇이 조서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조서야. 알았어요? 가끔 조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서가 뭐예요? 궁금해? 예. 간단해.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가다 유리창 한 세 장만 깨쳐놔. 그럼 경찰이 출동해. 가서 이제 뭐 작성한다? 경찰관 진술 조서를 써야 돼. 왜 깨쳤습니까? 하면 손괴죄 조서가 나오는 거야. 또 예를 들어 교통사고 했어. 그럼 현장 출동 그 사람 작성하지? 경찰관 현장 출동한 사람이 조서를 작성한단 말이야. 이건 등교안의 공무원이니까 작성해 뭐라고? 확인 조서. 누구의 눈으로 확인했다? 공무원인 등교안 직접 봤다. 확실하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굳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직접 나가기 어려워. 그러면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어. 이건 직접 출석할 땐 임의대리인 안 되는 거야. 임의대리. 법정대리인 가능하지만 13살짜리 아들 앞으로 해놨다 아버지가 대신 나가도 된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이거 임의대리인 안 되고 법정대리. 내 친구 내보내면 안 돼. 직접 출석할 땐 법정대리인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대리인이 등기를 한다. 그건 누구냐? 법무사가 하고 있어. 등기신청 대리권이 주어진 법무사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갔다. 이런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대리인들, 이런 대리인들은 이걸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이런 자격 있는 대리인들은 본인의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공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다 확인하고 확인 정보, 이걸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대리인이 신청할, 이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합니다. 일반인은 안 돼, 이거는. 확인 서면을 작성할 때, 이 사람들이 본인 여부 작성하고 뭘 작성한다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정보 내지, 이걸 과거에는 확인 서면이라고 했어, 지금도. 확인 서면. 그러면 확인 조서와는 다르지. 확인 조서는 누가 했다고? 등교안이 직접. 이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작성. 알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법무사가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세금 내고 한 10만 원 정도만 주면 될 줄 알았더니 100만 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 내가 직접 할래. 그래서 어떻게 매수인한테 네가 직접 내 위임에도 가서 가라 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위임받아서 직접 왔어. 이거 쌍방대리 된다 그랬지? 자기약 쌍방대리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 의무자를 대리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는 등기신청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일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이거 해줘야 되냐면 공증사무실 가야 돼. 공증사무실 가서 우임장, 이 사람 우임장 써줄 때 신분증 가지고 거기다 다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들어가. 그래서 공증을 받고 공증정보, 즉 공증서 부분을 낼 수가 있어. 공증정보, 공증서 부분이라고 그래. 이걸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 누가 합니까? 우임받은 법무사 등이 대부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 서면, 즉 확인 정보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공짜로는 안 해주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야. 이거 작성 비용이 또 있어. 별도로 5만 원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있으면서 귀찮으니까 대신 이건 안 돼요. 법무사 등이 절대로 그냥 안 해줍니다. 자기도 확인값을 도장 찍은 값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직접 출석하는 방식. 누가 의무자가. 또 우임받은 법무사 등이 즉 대리 출석하는 방식일 때 확인 정보, 확인 서면. 또 법무사한테 안 맡길 땐 이 사람 직접 맡길 때는 어떻게 해?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해줘야 돼. 우임장 써줄 때 거기다 내가 자필로 썼다는 거 신분증 가지고 확인해야 돼.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의 방식이 있어. 거기 다 썼죠?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지금 뭐다? 여기 신청 단계다. 그럼 신청해서 등교안이 다 확인해 끝났어. 그럼 등기 끝나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 된 얘한테 뭘 만들어준다? 등기필종 또 만들어줘야 돼. 이건 쓸모없어. 폐기. 알았어? 폐기하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여기 새로 만들어줄 때 이 뒤에다 그냥 호치키로 찍어가지고 줘. 그럼 쓸모없는 거 사실 뜯어버려도 되는 거야. 새로 받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러면 새로운 이때 끝나고 나서 그럼 마친 단계에선 누구? 새로운 권리자 예지. 얘를 활용해. 그럼 언제 만드느냐? 등기법 제2조에 보면 등기법 제2조에 보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만든다. 권리. 그럼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등기를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세 가지예요. 권리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각종의 이전등기, 각종의 설정등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등기라면 새로운 권리가 생겨. 보존, 이전, 설정등기라 하게 되면 새로운 명의자가 꼭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럼 여기 이전.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설정 전세권자 나오고 소유권 보존등기했다 그럼 명의자 딱 나타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와?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권리에 대한 보존이전 설정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에 대한 이전 가등기나 이전 가등기나 설정 이전 설정의 가등기할 때도 만들어. 자 여기 종국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가등기할 때도 만들어. 보존 가등기 원래 없기 때문에 안는 거예요. 원시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2조의 등기법 제2조의 내용은 뭐냐. 등기필정본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그런 정보가 등기필정보라고 개념적 용어적인 하고 있지만 구체로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전제가 보여. 권리니까 만약 권리가 아니야. 부동산 표시. 만들어 안 만들어. 표제부. 만들 권리와 무관하잖아. 안 만드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뭐냐? 요 등기로 딱 되는데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어.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고?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이 변경등기 여러분 제가 합의할 때 얘기해 줬어. 이건 합유. 이거 합유는 어디에? 민법상 조합재산 하겠지?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명인 표시 변경. 요거 하나 예외가 있는 거예요. 즉 조합원이 A, B인데 여기다 C가 자 동업한다니까 C가 나도 출자할 테니까 나도 끼워줘.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출자해가 자기 들어왔어. 그럼 부동산 등기부를 A, B, C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럼 뭐 한다? 이렇게 합유 명인 표시 변경을 했는데 얘가 추가됐으니까 골자 늘어났잖아. 이때 등기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정이란 말은 이제 원시, 처음부터 잘못해서 이걸 바로잡는 걸 경정이라고 그래요. 일부 불일치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그래요. 후발 등기하고 나서 잘못됐으면 변동이 생겼으면 변경 등기라고 그러고 등기하기 전부터 있던 사유로 착오가 생겼다면 경정 등기래. 이건 나중에 강론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등기 종류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은 거야. 시간은 부족하니까 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견적. 예를 들어 갑 단독 소유 이것을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이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표현해. 말이 좀 길죠? 이거 이해를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단독수 공유로 경정한다 이러니 갑을 공유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이렇게 하나씩 예외가 있어. 자 그래서. 마친 단계에서는 권리와 관련 없는 부동산 표제부의 등기필정 안 만들고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만 만들더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 중에서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아니라 말소 등기할 때 만들어 안 만들어 말소 등기 말소는 거 없어지는 걸 왜 만들겠어. 새로운 권리가 안 생기는데 지우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변경 경정도 원래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만 한다는 거 추가되는 경우. 다만 이 대전제가 뭐냐면 여기 대전제가 뭐냐면 권리인데 아까 오늘 설명드렸죠. 이거는 아까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해 줬죠. 신청한 사람과
신청한 사람과 누가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 돼. 신청인과 요 신청한 사람과 누가 등기 명의인이. 요게 등기 명의자가 상호 일치한다는 요런 조건 하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요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 어떤 거? 이때 안 만들어? 오늘 한것 중에 뭐가 있어?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안 만들지? 그 다음에 강부자 나온 거 생각. 강부자. 판결 중에. 매수인 누구라고? 가진 게 돈밖에 없나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사놓고 등기 안 해가. 그래서 매도인이 다 참다 참다 못해서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승소, 얘를 토지를 팔았는데 얘 매수인 강부자야. 그래서 누가? 매도인이 판결받아서 강제로 매수인 앞 넘기려고 그래. 그럼 승소했지. 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하지? 그럼 명의자 누가 앞으로 돼? 강부자 앞으로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신청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청은 의무자 있는데 명의자는 골자 돼버려. 그러니까 서로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지? 안 만든단 말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 전에 한거 직권 보증 등기. 직권 보증이. 직권의 절차 제가 얘기해 줬죠. 어떤 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어떤 거? 직권에서 먼저 보존 등기 하고 처분 제한 등기 하라 그랬지. 그럼 보존 등기 누가 한 거야? 명의자 등기 명 될자인 원취득자가 신청해야 될 걔가 안 했잖아. 신청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직권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도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만드는 거 이게 불일치하는 거. 채권 대위 신청 두 번째 판결 중에 어떤 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거? 직권에 의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잖아 이건. 이런 경우는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자꾸 복잡한 거 같지? 이제 요 최소한만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책에서는 자 다시 보세요. 90페이지에 보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공동신청에서 내는 겁니다. 그다음 등기필 정보 없을 때 절대 재반 안 한다 표시해 놨지? 그다음에 없으면 어떠냐? 여기 91페이지에 가면 그 원칙이라고 썼지만 거기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어서 보면 됩니다. 첫째, 의무자 또는 법정대 직접 출석하라고 나왔지? 의무자 법정대 직접 출석 찾았습니까? 맨 위쪽 91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이 직접 출석할 땐 무엇은 안 된다? 임의 대리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뭘 작성한다? 확인 조서. 그 끝에 보면 본인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는 말이 나오지? 확인 조서, 밑줄 쳐. 확인 조서. 그 다음에 대리 신청한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이 신청할 때는 자 이때 위임받은 확인해서 그 사실 증명한 정보를 첨부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확인 정보 내지 확인 서면. 세 번째가 어떻다? 아닐 때는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본에 공증받고 이 공증서 부분을 내는 방식이야. 이게 공증정보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가 직접 출석 확인 조서. 두 번째가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서면 내지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받고 공증 정보. 즉, 공증서 부본. 이런 얘기예요. 이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직접 출석 확인 조서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면서 나는 공증을 할 때. 이게 안 돼, 이거는. 이 사람 확인 서면 작성 막안 되는 거야. 직접 출석할 때 공증서 갖다 낼게요. 이거 안 돼. 직접 갈 때는 등기관에 확인 조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셋 중에 택일을 하는 거예요. 법무사한테 맡기려면 확인 정보로 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어떤 분은 저도 등 권리증이 분실했는데 지금 확인 서면 작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이건 등기할 때 필요하고 지금 미리 해 놓는 게 아니야. 미리 하는 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 이제 책에서 요건 내가 여기 따로 설명 안한건 아니지만 책 같이 나왔으니까 91페이지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나왔지? 완료 후. 등 끝나 여기 끝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또 만든다는 거야. 이때는 의무자의 진정성이 아니라 권리자를 확인하려고 그래.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을 때. 그래서 거기 등기필 정보 작성해 보면은 기억해 보세요. 등기법 제2조에서 뭐라고 규정하냐?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 등기 밑줄 치고. 그 다음, 니은에, 권리, 설정, 이전, 가 등기 밑줄 쳐. 그럼,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할 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 등기할 때도 만들어. 그럼, 소유권, 이전, 가 등기를 해서 등기필 정보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지. 가 등, 소유권 가 등기 했잖아요.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부장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지. 전세권 권리잖아, 권리. 설정했잖아. 등기부장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끝나면 나와, 무조건. 근데 어떤 권리에 관한 거. 권리가 아닌 건 안 돼. 그리고 권리지라도 조건이 뭐야?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해야 돼. 이게 다른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안 만들어. 그래서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안 만든 안 일치하지 않겠니까 안 만들어서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겠지. 그래서 요게 참고로 요게 보세요.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요게 뭐가 바뀌었냐? 과거에 등기 필증이란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어졌어. 등기 필증은 일단 등기 끝나면 등기 필 완료 증명서 무조건 줬어. 영수증을. 이게 권리증 같이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등기 필 정보로 바뀌면서 이렇게 권리에 대한 등기할 때 이것도 만들면서 엔드 영수증 또 줘. 완료통지. 또 어떤 경우는 권리가 아닌 건 이건 안 해고 이것만 줘.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 필 정보라는 개념은 다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 완료 통지 문제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만약 매매했다, 매수인이야, 그럼 제가 신청했으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신청 안 했어. 이 강부자야, 강부자. 저 사람이. 그럼 누가 했어? 매도인 저 사람이 했지. 판결 받아서. 그때는 이게 없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와. 자기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91페이지에 보면 기억 니은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권리를 추가시키는 경정 변경 등기가 있다 그랬지. 그게 하나씩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 단독술 갑을 공유로 경정했다. 이게 바로 일부 말소임 소유권 경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조합원이 추가되는 거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였다. 요땐 예외적이지만 즉 변경 경정 등기지만 그래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음에 넘어가서 참고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별표 놓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안 만들 때가 있다 했잖아. 그게 뭐냐면 아까 기억해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 신청했어. 이건 아까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는 요 케이스지. 안 만들어. 자기 명의자 됐는데도 안 만들어. 자기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직권의 보존 등기. 아 요거 있지. 직권 보존 등기 요거. 세 번째 승수한 의무자 신청했어.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했어. 관공서는 그거를 원칙적으로 안 만들어줘. 관공서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5번 한번 이거 한번 출제했던 건 참고로 봐주세요. 등기 완료 통지 제도.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가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등기 완료 통지는? 아니. 등기 완료 통지는 아까 뭐라 그랬지? 물건 샀으면 누구한테 영수증 주라 했지? 산 사람. 그럼 등기 신청했으면 누구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반드시 완료 통지해 줘야 돼. 신청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자,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여기서 보세요. 얘가 여기 강부자야. 등기 안 해 가지? 그러니까 여기 등기 인수청구 행사했어. 이해 협력 안 해. 판결 받아 단독 신청했어. 승소한 의무자. 그때 자기가 주는 인감 저기 등기필 정보 내라 했지. 그럼 등기필 신청을 의무자 했으면 등기 끝나고 요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 신청 안 했으니까 얘가 소유자 됐음에도 자기 안 했어. 안 만들어주되 자 등기소에는 신청한 사람한테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 왜? 신청인이니까. 그 다음에 요사람한테는 역시 뭘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왜? 알아야 될 사람. 자기 이명으로 되는데 모르고 앉아있잖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얘는 신청이니까 당연히 주는 거고 얘는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채권자 대위 신청도 아까 채권자 신청했어? 신청이니까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채무자는 뭘 알려줘야 돼? 지명 됐으니까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요걸 알아야 작년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이건 앞에서 한번 이미 지난번에 제가 기출문제 어디 한번 설명하다가 그걸 뒤에 있는 걸 얘기했었구나. 자, 작년 제가 그걸 설명하다가 섞여 나와서 제가 순간적으로 자, 어디냐면 114페이지 펴 보세요. 이제 요 상태를 듣고 나야 여기 다 봤으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14페이지 펴 보면 8번 문제.
거기 보면 지금 얘기가 신청 단계에서는 그 4번 지문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정부를 내라 했잖아. 낸 거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등기필정부 분실했어. 재기부? 안 된다 했지. 한 번 발급은 끝나는 거야. 두 번 이상 발급 안 해주는 거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등기한 법원 촉탁에 따라 감. 이게 바로 직권 보존 등기했어. 이때 등기필정부를 통지하는데 안 만든다 했잖아. 보유자 직접 신청한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 1번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어. 이거 누구?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의무자 단독 신청했어. 이때 자기 EA 등기필정보를 낸다 했지? 근데 끝나고 이쪽 이 사람한테 등기필정보를 권리자에게 얘기해. 등기필정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다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들지 않아. 이때는. 이해됩니까? 예. 이거 지금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 1번 질문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까지 나와서 그럼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야 돼. 요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강부자한테는 등기필정보 안 만들어줘. 왜? 본인 신청 안 했으니까. 이건 요 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등기필정보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요 강부자한테는 안 한다는 거야. 신청 안 했으니까. 알았어요? 신청 단계에서 A한테는 얘 건 내 의무자 거니까. 근데 끝나고 요 권리자한테 등기필정보 안 만들어줘. 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으니까 얘는 신청한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해?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2번이 원칙이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을 작성해서 권리자한테 통지해야 돼.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면 이게 뭐야? 새로운 권리자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이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기입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 묶어서 기입등기라고 요거는 새로운 상황이 등기 기입등기라고 이 세 가지 보존 이전 설정 등기 기입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등기필정보를 나온 김에 다 설명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 부분만이 지금 신청 단계에서 문제되는 건데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이니까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공동신청. 공동 무조건 의무자 있는 거야. 물어볼 것도 없어. 언제? 계약을 했다. 계약이 뭐지?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 법률행위했지? 상대방이 반대 있어 없어? 있어. 계약에는 누구하고 계약했으면 나는 건물 벽을 보고 건물과 계약. 그런 사람 없잖아.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등기함으로써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무자야. 그러니까 공동이나 무조건 의무자 등기필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단독은 원래 의무자 없으니까 안 내는 거야. 단독이면. 근데 단독 중에서 판결 중에서 어느 한쪽 이 승소한 의무자 요땐 예외라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권리자가 매수인이 판결받는 게 대부분이니까 판결받으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유독 천연기념물 강부자 하나 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내야 된다 이 얘기 이런 거지. 그럼 이거 같이 작년에 이걸 같이 물어본 거야. 신청 단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섞어서 막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야. 신청 단계라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끝나고 나서 얘한테 새로운 걸 준다고 했잖아. 이게 다 섞여서 같은 문제로 나온 거란 얘기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준 것이고 그럼 거기 보세요. 자,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 그것만 간단히 보고 조금 더 이제 시해야 되니까 계속하면 힘들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배웠지? 지난번에 했잖아.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뭐야?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등기 전에 사망했다 했지. 그러면 자 상속등기와 다르다겠어. 그럼 A가 B한테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A가 사망했어. 등기 전에. 그럼 이건 뭐야? 법률행위 했지? 어디?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변동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변동이 생겨.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이지. 여기가 권리자, 의무자잖아. 공동이면 내왔네. 내는 거지. 무조건 공동이면 낸다니까 무조건. 얘가 사망했으면 여기 상속인이 이게 포괄승계 이 사람이 신청할 때 여기서 받았던 걸 갖다 내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공동이니까. 공동이면 내고 단독이면 안 낸다 그랬잖아. 그럼 상속등기 보세요. 상속등기는 자 똑같은 건데 A라는 사람이 자고 났더니 코로나로 사망했어. 그럼 여기 누구? 갑. 그냥 취득했네. 상대방 있어 없어? 이미 죽었다니까 여기만 있고. 상대방 의무자 없잖아. 상속 이미 없는 거야 이거. 자연인 아니잖아 사망했어. 그러니까 어느 일방만 신청하니까 뭐야?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뭐가 없어? 의무자 없어. 못 내. 상속등기는 안 낸단 말이야. 그런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뭐라고? 공동신청임으로 낸다는 거야. 그 다음 이런 특수한 건 물어본 거예요. 유증에 따른 것도 주의해야 돼요. 유증.
유증은 참고로 유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는 전에 얘기 들었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고 했어. 이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어.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라는 거야. 그럼 유증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증 효력이 발생해. 그럼 이에 따라 물권 변동은 여기서 물권 변동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물권 변동 포괄 유증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 알았어요?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겨.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물권 변동됐다 하더라도 등기 절차가 또 따로 있다는 거야.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자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었지. 등기 절차에 계신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둘 다 등기 절차는 신청에서 개시되는데 뭐냐?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무지한 거 둘 다 공동 신청이야. 유증. 알았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동 신청일 때 권리자 누구냐? 수증자. 의무자 누구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요렇게 자 유증은 다시 한번 유언으로 증여했어. 유언 증여. 그러면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기냐?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생전엔 유언 효력이 안 생겨. 왜? 유언 자체가 사망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언 방식 다섯 가지가 있어. 법정 방식대로 해야 돼. 그냥 나는 죽으면 죽겠다. 유언하셨어. 그런 건 유언이 아니야, 이건. 그거는 가족끼리 하는 얘기고. 원래 유언은 다섯 가지 민법 규정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왜 생전 효력이 안 생길까? 유언 철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내 아들한테 큰아들 너 죽으면 내 재산 네가 다 가지고 좀 잘 좀 동생들 돌면 살아 있더니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계속 제사만 지내네. 그러다 사람 시켜서 살인을 하겠어. 그런 사람한테 유언 그 유증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딱 그 아들은 유언 철회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유언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유언으로 물권 변동과 연결됐을 때 포괄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 친구 가방에 줘라. 이게 포괄유증이야. 그럼 그 부동산 소유권 2분의 1 지분이 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세 가지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이 땅은 내 친구 을에게 주어라. 유언효력이 생겼어. 그런데 물권 변동은 안 생겨. 어떻게 돼? 친구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걔가 소유권 취득해. 근데 등기할 때는 보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은 둘 다 공동 신청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개념을.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요거는 민법 187조 문제 나올 때 보괄 유증 나오는 거고 등기법에 일반 상속 등기와 달리 유증은 둘 다 신청 절차는 다 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절차는 다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유증은 다 공동이니까 뭐가 있어? 공동이니까 의무자 나오지. 그러니까 뭐 나와? 등기필정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세요? 갈수록 복잡해지네. 어떻게 우리 처음 공부하는데 너무 가혹한 표현을 막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가 뭐야? 환매? 매매와 반대지. 다 대사오는 거라 했지? 그럼 보세요. 환매. 환매는 자, 내가 상대방한테 부동산을 판다. 매매하는 거. 근데 언젠가 되사올 거야. 즉 다시 사올 걸 유보 보류하고 매매하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건 대부분 금전 융통수랑 쓰는 거야. 내가 지금 팔지만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판대 찾아야 되는 사업으로 임시 판다. 근데 내가 판대 또 사올게. 그럼 말로만 하면 효력이 없잖아. 그래서 이 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환매권자는 반대 누구야? 매도인이야. 그럼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 소유권을 넘겨줘. 그럼 매매할 때 매도인 뭐야?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이전 등기 신청하니까 의무자가 가진 신청 단계에서 진정성 보장해야 되니까 의무자의 등기필정부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환매는 어떻게 되사오는 거지? 누가 권리자야? 매도인이 사올권을 가지고 있지. 매수인 의무 부담하고 있어. 이를 환매 특약 등기한단 말이야.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 혼자 못해. 이걸 동시에 신청하는 거야. 동시. 따로따로면 안 돼. 동시 신청하는 거야. 이거는. 이때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의무자가 지금 누구야? 매수인이지. 공동이니까 등기를 좀 낼 것 같지만 얘는 아직은 자기 명 등기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못 내는 거야. 공동이지만 얘 못 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에서는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어? 이게 지금. 자 현재
갑교회 가면 에이 요 예, 됐다만 지금 누가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고 그래?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얘는 등기필요 뭐 있잖아. 그러니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여기 소유권 이전에서 B 앞으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A는 의무자 B는 권리자가 돼서 지금 누구 A가 가진 등기필요 냈지만 이 등기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요 등기와 환매 특약 항상 부기 등기로 이렇게 나와 환매 특약. 환매권자 A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될 때 이 매수인 B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이 등기 지금 이전 신청당 이 상태잖아. 이 상태에 그러니까 얘는 등기필 정보 없잖아.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공동이지만. 이해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이 공동이지만 매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못 내는 거는. 그 다음에 판결 중에 아까 뭐라 했어? 승소한 의무자 의 동그라미 내지. 그 다음에 촉탁 등기는 뭐야? 촉탁 관공서라고 했잖아. 관공서. 관공서 진정성이 요 진정성이 못하고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로 이해하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등기필 정보에서 마침 이게 같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됐으니까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 부분까지 또 여기와 연결된 문제 기출문제 또 있는 거예요. 여기와 연결된 문제. 이거 한번 여기 나왔고 작년에 여기가 나온 거예요. 등기필 정보. 이거 섞어서 내가 반드시 이거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전주에서 수험생단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몇 번 설명했지. 한 번 법무사 시험이 여러 번 나왔는데 안 나왔어. 나올 때 됐으니까 나와 나와 해가지고 등기필 좀 그대로 나왔잖아. 이거 섞어 신청 단계 문제하고 이거 문제 막 섞어서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듣고 나면 아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면 새로운 권리자 생겼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개 연결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요.